빽빽하게 솟아오른 대나무 숲이 이어지는 전라남도 담양으로 떠납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정승판서를 배출한 만석군 집안. 담양 국씨 32대 종부 김부현 씨가 며느리와 함께 추석 음식 장만에 나섭니다. 저쪽에 양호 별관 오셨다. 네. 안녕하세요. 좀 사진 좀 찍은데. 봉두깨살. 봉두깨살이요? 많이 필요하세요? 접대 많이 가져가서 조금만. 예. 육포 아시죠, 저희? 너무 얇으신가요? 조금만 두껍게. 육포 뜰라고. 육포를 왜 만드세요? 우리는 명절쯤은 카레상에 올리거든요. 제사 때도 그러고. 육포는 제사상과 손님상에 빠지지 않고 올리는 집안 대표 음식입니다. 만드는 과정이 까다로워 조금씩 여러 번 만들어야 합니다. 부분이 너무 좋아요. 거부간에 손잡고. 진짜 좋아요. 고기가 좋아요? 홍두깨살은 찢어지는 결이라 씹는 맛이 일품입니다. 육포를 뜨려면 기름깨살 따야 돼. 기름기도 없고 네. 이런 거 맛있어 이게. 두께도 좋고. 두께도 좋고. 명절을 앞두고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지방간 전소지간. 나는 시고모. 어, 아, 고모님 되세요? 어, 내가 고모. 어. 우리 요 손주 며느리. 고모가 현실이 잘 나와. 조카 며느리 되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 조카 며느리. 어, 연세가 차이가 많이 안 나 보이는데요? 나 동갑이요. 동갑. 아, 동갑이세요? 77살. 그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세요? 고모님이라고 하잖아, 나한테. 어. 불러봐 한 번. 고모 불렀어. 조카 자기 자녀 지금 뭐 해? 육포 만들어? 보고 있는 가정을 물으면 어떡해. 갈아둔 배와 양파에 마늘, 설탕, 간장과 참기름을 섞어 홍두깨살을 재워둡니다. 여러 번 두드려 소까지 맛이 배이도록 합니다. 이제 조기 같은 거, 홍어 같은 거, 낙지 그래가지고 육포까지는 이제 집안도 그래도 밥을 먹는다는 집에서 육포 올라가지고. 모양도 내고 먹으면 씹힌 맛이 있어요. 꽤가 이게 참 머리 부분이. 정성 들여 육포를 준비하는 사이 한쪽에서는 송편을 빚어냅니다. 뭐 만드는 거야? 꽃. 성류꽃. 꽃보다 예쁜 송편을 상에 올리는 것은 담양국씨 집안의 장기입니다. 예전보다 음식 가지수는 줄었지만 송편은 빠지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그 송편을 좀 주시더라고요. 이제 집에서 하셔가지고 근데 전 처음에 그게 사서 저를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뭐 오리 모양도 있고 꽃 모양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머니 보고 이거를 사셨어요. 그랬더니는 이제 집에서 하셨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근데 이제 어머니 하시는 거 보고 저도 이제 따라서 하게 되고 그랬죠. 볕 좋은 날만 골라 육포를 만든다는 김부현 씨. 아침부터 하면 오후에도 괜찮고 이틀 말리면 돼요. 이틀만. 지금부터는 자연의 시간이 담양국신의 육포를 완성시킬 차례입니다. 이렇게 정성스레 만든 종부의 음식은 이번 추석에도 담양국씨 집안을 찾아준 손님들의 입맛을 돋워줄 것입니다. 그 만족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면 성취감 때문에. 그리고 맛있다고 하고 좋다고 하면 또 기분도 좋고. 시대가 바뀌어도 기술이 발달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전통의 가치를 알고 진심을 담아 지켜온 맛. 100년의 맛입니다.